걸그룹의 교과서입니다. 자, 우리 소녀시대! 예. 어서오세요! 에이, 요, 지지! 아, 태연이 진짜 어려워. 아니, 우리 걸스 제너레이션! 걸스 제너레이션! 안녕하세요. 아, 야. 태연아, 아유, 아유. 유리야. 아유. 이발이 형이, 아유. 니 얼굴이, 아유, 수영이, 아유. 아유, 아유, 유나. 오랜만에. 아유, 승규. 아유, 2007년 8월 5일. 소녀들이 평정할 시대가 왔다라고 이제 등장을 하면서 다시 만난 세계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 데뷔 무대, 아, 저도 이 무대를 본 것 같거든요. 아, 저도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고 뭐 놀랐어요, 진짜. 시간이 지났지만 정말 뭔가 파워풀하다. 연습을 굉장히 오래 했죠. 맞아. 다만세 한 곡으로. 그래요? 이 한 곡을 1년을 네, 했다고요? 한 곡을 1년 동안 연습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때 뭐 사실 칼군무라고 지금 네. 많이 얘기해 네. 주셨던 그런 각도를 다 맞췄었어야 네. 됐거든요. 아, 그때 좀 약간 지독했던 게 네. 녹화를 해서 맞아. 춤춘 거를 돌리다 갑자기 일시정지를 딱 눌러요. 그러면은 솔직히 사람들이 다 똑같을 순 없잖아요. 없죠. 근데 그걸 일시정지 딱 그때 봐봐 다르지 다르지 막 이러면서 선생님이 오히려 그러면 그렇게 연습을 한 만큼 데뷔 무대가 그쵸. 너무 자신 있었죠. 자신 있었던. 아. 용감포도 출 수 있는 지경이 됐으니까. 아, 너무 자신 있었어요. 이제 와서 춤추면은 다만세가 제일 잘 맞아요. 그래도 그게 지금 뭔가 배워 있어. 아. 이 사실 소녀시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연도가 2009년 지. 바로 이게 아, 이제 나와. 이게 뭐 전국을 뭐 강타하는 걸 넘어서 이제 세계에 아, 사실 지지지지 베베베베. 와, 어마어마했어요. 이 당시에 하루에 스케줄이 한 4개 5개씩 있었다 그래요. 그죠? 저는 가장 기억났던 게 우리 호주 네. 갔었을 때 기억나.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고 가서 12시간 걸리나 해서 도착해서 공연하고 좌정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또 여기서 음악 방송을 하고 이렇게 와서 또 음악 방송을 네, 했다고요? 네, 음악 방송하고 예능도 하고 당일치기 해외를 진짜 많이 갔었어요. 호주를 당일치기 간다고요? 우리 뭐 프랑스도 당일치기 가서 네, 프랑스 당일치기 가서 뭐 미국으로 이동했었던 적도 있고 거기서 미국으로? 네. 그 연말에 저희 일본에서 연말에 큰 시상식이 있는데 네. 뮤직스테이션 하고 저희가 바로 전세기 타고 와서 KBS 가서 또 바로 무대 연말 무대를 했던 기억도 있어요. 계속 무대 의상을 거의 이틀 내내인가 계속 입고 있는 거죠. 그 의상을? 네. 네 분이 소속사에 처음 들어간 나이를 보니까 효연 씨가 12살, 유리, 유나 씨가 13살, 써니 씨만 19살이에요? 저는 SM은 19살 때 들어왔어요. 다른 데서 한 5년 정도 연습. 아 진짜요? 다 그럼 시작은 비슷한 시기에 좀 하셨네요. 써니 처음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저희가 견제했던 걸로 기억해요. 왜요? 어서 춤 잘 추고 노래 잘하는 우리 나이 또래 친구가 들어온다 하니까 네. 이게 경쟁의식이 느껴지잖아요. 아. 그땐 되게 파워풀한 느낌이었어요. 아 써니 씨가? 엄청 파워풀한 예. 느낌인데 그땐 춤도 막 파워풀한 거 추고 덤블링. 맞아. 덤블링을 했어요? 맞다. 아니 그전 소속사가 어디였길래 이렇게 파워풀하게? 그 전에 저희 아버지가 소속사를 하셨었는데. 아버지. 맞아. 이 막 견제하게 생겼어. 안 하게. 딸이니까 너는 좀 해라 이래가지고 덤블링을 제가 돌고 노래도 뭐 소리 지르는 것도 제가 하고. 유나는 진짜 여리여리해가지고 교복 입은 모습을 제일 많이 기억에 나거든요. 맞아. 항상 학교 끝나면 교복을 입고 와가지고 이 두 친구가.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임준아고요. 꿈은 가수입니다. 네, 근데 너무 수줍은 소녀. 뚝 치면 부러질 것 같이 정말. 맞아. 여리여리한데 춤은 또 이제 욕심이 있어서 엄청 열심히 연습하는 거예요. 왜 유리가 댄스장으로 들어왔거든요. 맞아요. 예. 네. 댄스는 난데 또 혼자 또 이제 견제했죠. 효연 씨는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견제를 했네요.
효연 씨가 데뷔하기 전부터 화제였잖아. 춤 맞아요, 맞아요. 추는 걸로. 약간 전설적인 어떤 인물과도 같았죠. 아~ 그 당시에. 그래서 저를 어떻게 견제했냐면 연습실에 처음 딱 들어갔는데 언니 같은 분이 저한테 신발 그거 벗고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벗고 들어오셔야 된다고. 그래봤자 12살, 13살인데 신발 벗고 들어오셔야 돼 이렇게 딱. 그래가지고 아 예, 그래서 신발 벗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봤더니 저만 신발을 벗고 있는 거예요. 벌써 신고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 아, 효연 씨, 네. 다 신고 들어갔는데 왜 유리 씨만 벗으라고 그랬어요? 어, 뭔가 첫 인상부터 근데 친근감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 수영이랑도 얘기했는데 이게 다 이렇게 오면은 처음부터 얘기를 막 많이 안 하는데 유리한테 뿜어나오는 게 너무 친근감이 있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개인기 할 때 노래 막 부르고 춤추는데 유리는 막 공룡 흉내내고. 맞아! 저는 티라노사우루스를 하겠습니다. 개인기 시간에. 아니 전 티라노사우루스를. 아 그때 개인기.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개인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개인기 시간이래요. 연습실 예능에서 개인기 좀 보여주세요. 그 막 하는 하니까. 성대모사인 줄 알았죠. 네. 그 개인기 시간이라는 게 일주일 동안 배운 노래, 춤 아~ 이거를 보여주는 시간인 거예요. 개인의 그 기질을 보여주는 네. 시간이구나. 아, 네. 오늘은 뭐 며칠입니다. 뭐 노래하겠습니다. 노래하고 춤 배운 데까지 하고, 그러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한 명씩. 3월 26일이고요. 태연이가 노래와 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기려고 길을 써도 근데 네, 저, 안녕하세요. 저는 공룡 개인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공룡 개인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앞에 한 거짓말 안 하면 4, 50명은 쫙 다 앉아가지고 막 평가서 작성하거든요. 다 알 거예요. 유리 공룡 아냐고 하면 다 알 거예요. 아 공룡을 아 사춘기 시절에 모여서 이렇게 숙소 생활을 하고 이게 이제 12살, 13살이면요. 와. 이게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인 네. 거거든요. 지금 그 제 지호가 지금 12살이에요. 아? 네, 지금 벌써요? 그러니까 그 또래의 어린이가 지금 이게 이제 숙소 생활을 하고 한 거 아닙니까? 야, 아 이게 진짜 난 상상이 잘 안 가는데. 또래들하고 밖에서 막 그때 막 한참 놀아야 될 시기에 어떻게 보면 끝나면 연습실로 와서. 아. 앞으로 몇 년 뒤에 소녀시대로 데뷔할 거야라는 얘기는 전혀 없던 거예요? 예, 전혀 없었죠. 일단 연습을 하다가 이제 그 갑자기 이제 데뷔조가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연습하다가. 네. 데뷔를 하게 되는 그 시간을 따져봤을 때 개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6년에서 7년 그러니까 이 시간을 계속 끊임없이 1년 365일 뭐 며칠을 빼놓고는 계속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야 이거를 지치지 않고 어떻게 이걸 버틸 수 있을까. 정말 아 힘들기도 하고 아 이게 맞나? 내가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때 제 트레이너 담당 제 담당 트레이너 언니께서 해주셨던 얘기가 너가 학교 끝나고 여기까지 뭐 지하철 타고 회사를 온다는 것만으로도 이쪽에 너가 관심을 쏟고 있는 거고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그거에 마음이 없고 그러면은 오질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고생하면서 몇 시간 동안 그 말이 그냥 도움이 조금 돼서 더 편하게 그냥 연습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할 때는 그냥 좀 쉬다 가고 뭐 이럴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괜찮아지고. 저 정말 근데 너무 힘들어서 그 전혀 집과 상관없는 명동에서 엄마한테 보자고 해서 엄마가 못 하겠다고 이제 거의 데뷔 막바지 됐을 때. 어 명동을 생각한 이유는 뭐예요? 뭔가 어떠한 말을 하려면 새로운 것 같아 하잖아요. 근데 명동이 그런 곳이었구나. 명동은 사실. 아니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새롭다. 그래서 엄마한테 명동에서 만나자고 해서 이제 엄마 난 이거 못하겠다 힘이 들어서 못하겠다 했는데 어떤 말씀은 딱히 안 하셨어요. 근데 그 눈빛이 정말 실망과 뭔가 약간 속상할 네 갑자기? 아니 그럴 수 있죠. 엄청 서포트를 해줬어요. 두 시간만 들여서 서울에 데려다주고 한 8시간 기다리세요. 기다리고 2시간 들여서 인천 도착하면 막 마지막 차 타고 오고 이거를 7년 가까이를 했으니까
어머님이 자주 이렇게 동행해 주셨어요? 자주가 아니고 매일, 항상. 데뷔 전까지. 뭔가 실망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저는 그 하기 싫을 때 그 부모님이 서포트해 준 그게 그것 때문에 계속 할 수 있었, 그러니까 할 해야만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지금은 너무 좋아하세요. 하기를 얼마나 잘했어. 각자의 진짜 인생을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또 여기까지 오신 거고. 예. 이제 제가 한국을 중학교 3학년 때 왔을 때 이제 엄마가 돌아가신 지 한 2년밖에 안 됐었어요. 일단 가족이 보고 싶네요. 가족이 본인 길에 되게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멤버들 만났을 때 아, 난 혼자가 아니다라는 뭔가 되게 힘을 얻게 되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씩 그 슬럼프가 오고 가는 시기가 좀 다 달랐어요. 근데 어쨌든 너무 서로를 많이 의지했고 내가 자신이 없어도 옆에 아이가 너무 에너지가 넘치면 덩달아 따라가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너무 자신감이 넘치고 그래서 서로 좀 이렇게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하고 모이면 서로 예뻐해주고 잘한다 공기 팡팡해주고 그런 친구들이 제 주위에 7명이나 있다는 게 가장 큰 자산이 아닐까. 소녀시대에게 10주년 앨범은 정말 상징적으로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는데 그때 제가 인대 접합술하고 뼈조각 제거 수술을 해야만 했어요. 그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힐을 신고 연습을 하고 뭐 계속 주사를 맞으면서 좀 통증을 이겨내고 무대를 섰어야만 했거든요. 그때 정말 너무 아팠는데 이 친구들이 없었다면 좀 훨씬 더 쉽게 포기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여러 번 들어요. 누군가에게 또는 어떠한 프로젝트에 대해 제가 너무 상처받고 있고 너무 희생하고 있고 너무 시간을 쏟고 있는 저를 발견을 어느 순간 하게 됐어요. 아, 내가 정말 애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힘들구나라는 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걸 알게 된 순간 제가 펑펑 울었어요. 약간 목 놓아 울듯이 울었어요. 너무 불쌍하고 너무 미안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으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같이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또 생각 많으신다. 네. 네, 조금 더 표현하고 조금 더 소통 많이 하자. 약간 이런 생각을 너 스스로와 그러다 보면서 제 감정을 좀 더 알게 되고 솔직해지게 된 것 같아요. 네. 소속사에 처음 들어가게 된 나이가 거의 다 비슷해요. 서현 씨하고 수영 씨가 12살, 태현 씨하고 티파니 형이 16살. 뭐 청소년기에 이 사실 그 소속사에 들어가서 야 내가 연습생 시절에 좀 태현 씨는 어떤 게 좀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눈치 보는 거. 힘들지. 왜냐면 저는 이제 타지에서 서울로 오게 된 상황이었기 네네. 때문에 전주와 서울을 네, 제가 고향이 전주였는데 다 새로 처음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치밥을 좀 먹었죠. 어쨌든 이 상황에 적응을 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저 몸만한 캐리어 하나 들고 가서 연습복, 뭐 운동화, 뭐 잠옷 이런 거 챙겨서 낑낑거리고 지하철 계단 내려가고 오르락 내리락 했던 거 갑자기 기억나네요. 네. 그러면서 약간
본의 아니게 조금 철이 빨리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서현 씨는 혹시 좀 연습생 시절에? 저도 언니 말에도 공감하는 게 되게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였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막상 그 작은 사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니까 조금 힘들었던 것들이 있었고 그거 말고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면서 불확실한 나의 미래가 있지만 그걸 10시간을 해야 되나 20시간을 해야 되나 알 수가 없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니까요. 숨 막히다. 몇 시간이야? 너네들 알아서 해.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이거 정말 힘들어요. 정해주던가. 정해주던가 진짜. 번아웃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좀 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8시간 할 거야? 라고 하면 아니야, 12시간 하겠습니다. 약간 저는 그러니까. 이런 성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 지금 생각해보면 막 진짜 수고했다 해서 네. 제가 11월에 왔어요, 한국을. 캘리포니아에서 살던 저한테는 날씨부터 충격적이고 막 글을 잘 못 읽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들떠있지만 겁도 나고 뭔가 생각이 많았는데 이미 왔으니까 잘해보자 약간 그런 좀 수용 씨는 어땠습니까? 저는 근데 연습생 때 너무 평화롭게 지냈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연습생 때 저는 연습생 때 수영이가 제일 무서웠어요. 왜요? 왜요? 애초에 어나더 레벨 느낌? 아, 약간 그런 느낌. 네. 왜냐면 연습생도 굉장히 일찍 시작했고 데뷔도 했고. 네. 제가 거의 한 7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친구들이 들어왔는데 그쵸. 저는 그리고 그룹 구성을 세팅이라고 그룹 구성을 항상 하는데 제가 어느 구성에도 빠지지 않아서 난 당연히 데뷔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입장이 좀 달랐구나. 네. 아니, 다른 난 당연히 데뷔를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뒤늦게 들어온 친구들 보면서 태연이 노래 잘 잘하네. 저 이렇게 전주에서 노래 잘하는 친구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주에서 노래 잘하는 친구. 아, 너무... 그리고 서연이가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무릎에다 막 앉히고 맞아. 서연이 뭐가 되고 싶어? 막 서연이 어느 세월에 데뷔할래? 어느 세월에 데뷔를 할래? 이랬는데 맞아. 같은 그룹으로 나갈 거라서 너무 충격. 난 뭐 한 솔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난 3명, 4명 이렇게 그 안에는 네네 그런 상상을 늘 했었는데 갑자기 9명 그래가지고 오케이 수용 수용 쿨하게 깔끔하게 오케이. 오케이. 내 자리 찾자. 또 막상 데뷔를 해보니까 실력은 훨씬 월등하시더라고요 다들 저보다. 네 멤버들이랑 같이 활동하면서 빚을 좀 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룹 내에서 뭐 메인 보컬 아니면 뭐 서브 보컬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너무 잘하는 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희가 일본 진출을 하게 되었고 저는 소녀시대로 데뷔하기 전에 일본에서 먼저 데뷔를 했고 이제 일본어 를 할 줄 아는 그 특기를 가지고는 있지만 정말 일본에만 가면 아이들이 오미세를 쳐다보듯이 저를 쳐다보면서 수영아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나도 이제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태연 씨가 그 연습생 시절에 너무 힘들어서 가출한 적 있다고. 태연 씨는 그때 아예 이제 그만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좀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에 또 간 거예요? 잡아주길 바랬죠. 그렇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럼요. 그걸 다 있어. 내려놓을 그런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에.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리고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 뭐예요? 건데 그때 당시에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통통했어요. 좀 통통한 스타일이었는데 네. 그 다이어트가 너무 힘들어서 아마 제가 노래도 해야 되고 몸도 날씬하래요. 맞아.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쉽게. 그치. 그래서 그게 너무 이제 화가 나서 욱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데뷔 초에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막 매니저분들이 못 먹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숨어서 이렇게 초콜릿 먹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나요. 아, 햄버거도 아니고 초콜릿이에요? 네. 웬만한 거 이렇게 편안하게 간단하게 좀 갖고 있을 수 있는. 아. 첫 무대가 끝나고 나서 다들 좀 그 어땠습니까? 그 다큐인가요? 거기서 이제 그 무대 끝나고 막 여러분들 다 막 울고. 네. 예. 좀 그때를 좀 생각해 보자면 좀 어떠셨는지 수영 씨도. 너무 오래 연습을 해서 데뷔가 실감이 아예 안 그러니까. 났어요. 예. 부모님 얼굴 보니까 그때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연습생을 사실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모님이 이제 만약에 데뷔를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걱정도 많이 하셨는데 부모님이 다 오셨어요. 근데 이렇게 오래 지나고 보면은 얘 부모님이 제 부모님이고 그래 다 이렇게 부모님들끼리 알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는. 그래서 실감이 안 나다가 이제 부모님 보고 좀 영원히 될 줄 난 알았어. 혹시라도 다시 만난 세계로 이제 데뷔를 막 하는 각자에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까? 지금의 수영 씨가 그 당시에 수영 씨에게, 예, 그 당시에 태연 씨에게, 예, 티파니에게, 서연이에게. 근데 저는 사실 돌아가도 똑같이 했을 것 같아서 지금 알고 있는 거를 제가 알려주고 싶거나 아니면 좀 더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때는 그게 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대신 이건 있죠. 좀 더 너 자신한테 착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얘기는 네, 하고 싶어요. 모두에게 착한 사람이 되려고 너무 그동안은 좀 노력했으니 네,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너 자신에게 조금 착한 사람이 네. 되어라.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 제 자신한테 제일 많이 했던 이야기가 사람 티파니가 없으면 퍼포머 티파니도 없다. 서바이벌 모드, 생존 모드로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활동하면서 걸그룹 오래 못 가, 뭐 여자 아티스트는 몇 년 안 돼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하면 할수록 더 잘하고 더 자신감이 생기고 더 할 수 있는데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는 공부와 연습과 시간들 오히려 7, 8년이 지난 후에 마음이 많이 열리고 용기를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자신에게 좀 관대해져라 이런 말을 이게 다 비슷한 얘기네요 진짜.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은 그때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그대로 열심히 살아라. 너가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냥 알고만 있어라. 아니, 그래야 지금의 내가 있다. 아니면 지금 내가 없다. 너 근데 너 그때 거기서 흐트러지면 나 없다. 지금 없어. 나 엉망진창된다 그러니까. 망할 거 하긴 하는데 이제 조금만 더. 내 인간 서주연을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고 닫아놓고 넌 일단 이거 해야 돼. 너의 감정 꺼내지 마. 너의 지금 눈앞에 있는 일을 멋지게 해내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었어요, 항상. 저는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가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면서 거의 엄마처럼 할머니를 따르고 했었는데 그때가 저희 테티서 트윙클 첫 방송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은 아, 그때 조금 더 내 자신의 이 마음에 좀 더 귀 기울일걸?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태연 씨는 어때요? 네, 저는 별일 아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고음 파트에서 삐끗한 적도 있었고 근데 그게 되게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나 때문에 무대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까지도 제가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노래할 날은 많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많으니까 괜찮아 태연아 다음 무대 때 또 기회가 있어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너무 주눅들고 너무 생각이 좁아지지 않았었나. 아, 별일 아니야 태연아. 아, 이게 좀 그 네 분의 이 이야기가 이게 참 또 누군가 뭔가 최선을 다했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별일 아니야. 15년 이상 이게 진짜 활동을 한다라는 거 이거 사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아, 그럼요. 서로에게 또 의지하고 또 힘을 주면서 이렇게 온 거거든요.